지난 2월 초 강원도 한 부대의 A1병 21살이 외박 복귀 전 동기들 단체 대화방에 당일 암고를 물어봤어요. 나 이제 외박 끝나고 들어가는데 야 우리 부대 암고가 뭐냐? 에이 그거를 그러니까 또 옆에 일병 B가 암고 고구마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고구마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암고를 정하잖아요. 예컨대 암고는요 야간에 우리 군이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한 암호입니다. 예컨대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 하면 저쪽에서 고구마 혹은 뭐 사이다 양말 뭐 이런 거 말하는 그 암고인데 그거를 단톡방에 그냥 알려준 거예요. 오늘 암고 뭐래. 그런데 이거 군 상급 비밀이에요. 매일 변경합니다. 유출 시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전화로나 이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전파가 불가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이게 상식입니다. 해당 부대는 A1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징계를 했는데 국방부는 장병 휴대전화 허용에 대해서 국회 등의 공문, 휴대전화 사용 시행일로부터 최근까지 보안사고는 없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보안사고가 아닙니까? 군 안팎에서는 휴대전화 보안사고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성 소장님, 지난주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군 장병들에 대한 너무 휴대전화 사용을 스마트폰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 N번방 조주빈의 공범도 현역 군인인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들고 간 이 스마트폰에서 미성년 성 착취물 영상을 군대 내무반에서 돌려본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정말 중차대한 범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암고를 세상에 모르는 것도 황당하고 야 오늘 뭐냐 고구마 알려주는 일 과연 휴대전화 이렇게 어디까지 풀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국회 내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국방위 상임위에서 이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허용해줬거든요. 자꾸 저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반복되면은 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는 국군 장병들은 장성철 소장 왜 휴대폰 못 쓰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생명은요 비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런 상급 비밀이 만약 나가고 또한 적에게 해킹당하고 이러면은 군부대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대처 방안,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군 법무관 출신이십니까? 군 장교 출신이십니까? 네. 장교 김관삼 변호사 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아니 이거 뭐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병장이나 장교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암고를 모르고 카톡에서 암고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런데 암고 자체가 굉장히 국가 보안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상급 비밀이고 아까 지금 암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전시 상태일지 긴급 사태에서는 사실은 총으로 사결하기도 있잖아요. 그 사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암구는 중요한데 암구는 매일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단체 카톡이라는 데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카톡이랄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해킹에 약해요. 그래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뭐 북한은 또 해커로 인해서 1년에 벌어들인 돈이 뭐 조 단위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언제든지 해킹당해서 결국 군사의 어떤 기밀이 뚫릴 수 있는데 저건 이제 그날의 암구, 그러니까 암구는 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더 중요한 비밀들이 우리 어떤 휴대폰에, 군 휴대폰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